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가도 그대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돌려드릴까요? 싸우니 핑계드릴까? 나는 지금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부른 것 김에 한 곡 더 부를게요. 네. 예, 그리고 저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인물로 먹고 살지. 인물이 맞아요, 어떤 여자들은 나보고 환장을 합니다. 난 저 새끼 같은 놈하고 하룻밤만 자고 DJ도 소원이 없었다고 하는 여자들 한두 명이 예, 여러분들 소원이 필요하시면 내가 소원을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다음 청자가 어디에요? 어디로 가시나? 어떤 일, 자,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브럼 링컨이 그랬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생각한 것만큼 행복해진다. 예,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 스스로를 참 나는 괜찮았는데, 내 얼굴 보세요. 정말 내가 각설할 얼굴이요? 손석희 하고 내 백분 토론이나 나갈 얼굴이지. 채널 A나 MBN에 나가서 정치 토론이나 하고 그런 얼굴이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이게? 나는 이게 옷도 드라이클리닝 아니면 안 입어요. 대한민국 허세들이요 한 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만 유일하게 저만 SEOUL 살잖아. 서울 사는 새끼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 얼굴이 촥 이름이 열리잖아. 벌써 뽀얀 피부 봐봐 얼마나 뽀얘. 내가 좀 쌍꺼풀 수술만 하면 너희들 다 뒤졌어 봐봐. 쌍꺼풀 수술만 하면 너희들 아이고 눈 깔아봐. 야, 또 우리 노란 입은 형은 바지가 그냥 불알이 겁나 크네. 야, 한번 봐봐. 네가 한번 봐봐. 불알 크나? 그래서 봐봐. 근데 형 저 불알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어. 세종대왕님께서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게 좌측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좌지 해놨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남자는 태어나면 이게 두 말 두 대가 나온다네. 두 말 두 대가 다 나와 불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려.
네, 형 쪽팔리니까 이제 왼쪽으로 주머니 넣어갖고 왼쪽으로 돌려. 안 그래서 남자들이 좌측에 있으면 좌지, 우측에 있으면 네, 위에 쳐다보고 있으면 섰지, 밑에 쳐다보고 있으면 주머니 그렇지. 강산이 겁나 무게가 자. 아니 나 저렇게 얼굴이 곱상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면 어우 교양 없어 보여. 어떤 놈이 데리고 산지 참 피곤하게 와서 얼굴 다 보셔 무지하게 밝히게 생겼잖아. 목소리도 죽이네. 자 그래서 농담이에요 현 사모님.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눈깔 보니까 겁나게 좋아하게 생겼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화끈하게 두 분의 사랑을 불질러 보려고 불놀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잘 나가 박수 한번 맞추세요. 아니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게 뭐 박수를 심사로 왔어요. 씨발놈아 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새끼야. 쳐다보고 그러지 마이쇼. 나도 사업 두 번 털어놓고 하면 너희들도 언제 애짱시 할지 몰라 이 새끼들아. 사업 망하고 털어놓고 길거리에서 장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스라도 주소로 다니든지. 안 그래요? 나 이거 너도 담는 남자 새끼 치마 입다고 새끼 쪽팔리기 안 쪽팔리고 이제 새끼야. 그러면 쪽팔리 뒤지겠다. 알아서 노래할게. 그럼 노래 줘. 야! 우후!
공부하느라고 좆빠진 배짱세대 미치하고 힘들 줬어. 예! 후!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싸! 오빠 싸! 너도 조심. 야, 진짜 신랑들 오빠 괜찮았어요. 마음에 친구 불가 뒤집어서 저한테 되는 사람 예정씨 미쳐가지고 돈을 갖다주고 환장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주시는 걸 알고 그러면 네. 우리 저 사모님이 신청한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돈 주기 전에 신청했으면 내가 했을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내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또 우리 공연을 할게요 이제. 예, 예,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왠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부른 거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한 곡 보내드리고 예. 그다음에 꿈의 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